신문에 보면요,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 이런 제목을 많이 볼수 있는데, 이 제목은 큰데 안에 내용은 쬐그만해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보면은 신문에 나온 거, 신문에 자주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밑에 그 주의사항에서 주의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의 매각 공고에 따라서 신문에 깨알 만큼 쓴, 그 주의사항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특별 매각 조건에서 신문에 특별 조건은 농지법상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1등인 사람이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10% 입찰 보증금을 반하지 않고 이를 배당 시 매각 대금에 산입한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실무상은요, 10% 입찰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박을 못 받아왔어요, 낙찰자가. 그럴 때 그러면은 법원에서 몰수해서 배당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낙찰자가 그거를 매각 불허가 되면은 좀10%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실무는 반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법 형질 변경이란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냥 막 하나 경계 문구 됩니다. 뭐 그냥 중요한 문구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특별 조건은 농지증하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수 있다. 막 이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로 가 보면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매수 신고의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 기일에 매수 신청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 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신고하셨다. 따라서 당일 기일에 다른 매수 신고일이 없는 경우 최저 매각가의 공유자 신고를 본다.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조항을 해놔놨고 실제로 적용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1차 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했다 해서 2차나 3차에 가서요, 1차에서 그거를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로 본다. 이거는 조금 문구만 이렇고요. 사실 사문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차나 3차나 4차에 입찰해도 막큰 무리수 없이 뭐 낙찰이 되는 걸로 공유자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든지 여기서 빼빼든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매 조건을 이어놓은데 요거는 조금 실무상으로는 1차에서 만약에 매각 기일 하루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했어요. 근데 그 뒷날에 1차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1차 그 가격을 우선 매수로 보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가서 그 사람이 나타나고 손을 들고 우선 매수 하겠다 해도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법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강력하게 매각 변제서에 넣어가지고 좀 정말 규제를 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좌우지간 특별 매각 조건은 농지증 관련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은 일주일 뒤에 매각 기일 플러스 7일 뒤가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각 결정 기일은 그 다음 주 오후가 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농지증을 이때 낙찰받죠. 받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는 뭐 퇴근 전까지만 하면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오후 2시다 말입니다. 그다음 매각 법정, 그죠? 매각 법정.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랄 10% 해당하는 현금을 또는 자기합 수표를 넣어야 된다. 그죠? 그 최저 매각 가격 떨어진 금액의 10%입니다. 자기가 입찰 가격 10% 아니고 우리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경매나 공매나 똑같아요, 이 제도는.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예를 아파트인데 부부 간에 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표시한 공동 입찰 신고서 하고 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죠? 공동 입찰자 목록을 기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들의 매신청 보증은 입찰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 이게 1등 안 되고 떨어진 사람은
그날 바로 내준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준다. 뭐 그냥입니다. 그 다음에 매화 및 대금 납부. 1등이 되면 최고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대해서 매각 결정 기일에 매화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오면 낙찰되고 나면 일주일 뒤에 결정하죠. 그럼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보통은 낙찰받고 한 35일, 늦으면 한 40일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잔금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금 지급 기한은 통상 매각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진행되는데 실무상은 낙찰일로부터 보통 한 35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예로 입년 낙찰 받았는데 건강이 발견됐어. 건강. 금이 막 발견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내고 싶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며칠만 내느냐. 낙찰받고 7일 뒤에 매각 결정하고요. 또그 다음부터 플러스 7일 이내에 즉시 항고가 없으면은 그러면 15일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이 발견됐다 이러면은 낙찰받고 15일째 잔금을 넣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빨리 되겠다 이러면은 낙찰받고 14일까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15일째 가면은 받아주는데 그럼 15일째 가서 받아주는데 보통은 이제 땡기냈죠. 땡기낸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예금이자 보너스 그런 건 없어요. 땡기냈으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땡기냈다 해서 그날부터 바로 뭐 배당기를 정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잔금 납부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으로부터 한 4주 이내에 배당기를 지정합니다. 4주 이내에.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잔금을 예로 10% 냈는데 90%를 안 냈다. 35일 뒤에. 그러면은 지연이자를 물립니다. 지연이자. 그러면 지연이자를 지금은 이제 연 12%입니다. 연 12%. 2019년 9월 1일부터 조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 15%에서 12% 낮아집니다. 그럼 12%를 여러분들이 보름도 까냈다. 그러면은 12%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주의사항 이게 중요해요. 낙찰된 주택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이게 우리 1순위죠.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일 때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경우에 당기네. 1번 거주당권보다 먼저 선순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선순위 사업자 등록하는 임차인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인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2번.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 그죠? 매각 일주일부터 매각 문건 명에서 감정서, 현황조사서 보고서를 법원 민사진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어라. 근데 이거는 주로 인터넷 하고 있죠. 지금 실무는 이제 인터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주일 전에 보여주는 매각 문건에서 매각 문건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조건의 내용은 매각 문건에서의 열람을 통해서 하여도 예로 특별한 조건에 10% 그럼 10% 내면 되는 거고 미납이 됐으니까 20% 그럼 20% 내야 되고요. 30% 그러면 30%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증을 일주일 내라 안 내면 몰수하겠다. 뭐그 다음에 공유자 우수 매수 제한은 1회에 한한다. 뭐 등등 있어요. 그거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각 물권 명세다. 이거는 우리 경매 계장들의 바이블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입찰 법정에 나올 때는 신분증, 도장, 그 다음에 타인의 대리인 올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허가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경매에 여러분들이 요게 우리 신문에 나온 거 있죠.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 여기에 나온 거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보면 신문에는 깨알 써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글자 크기가 0.3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10으로 해주면 좋은데 뭐 너무 작아요. 아, 글자 크기 3인가 보다. 3이나 4나 5막 그거 같아요. 글자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공매도 뭐가? 공매도 이런 게 있어요. 공매도 신문에 보면요. 압류재산 공매 공고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공매에는 경매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형 압류세는 당해도 공매금 간단했죠. 그래서 납부 기한은 입찰 방법은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공인도 등록해라. 법률공인 4,400원 이 말이죠. 그다음 납부 대금 납부는 주로 2013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이상이면은 30일, 3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7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농지를 2천만 원 잡았다 그러면은 막 7일만 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너스 기한이 있어요. 보너스 기한.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거 날짜 플러스 10일 정도, 일주일, 7일에 영업이었으니까 1주 10일 정도, 10일 정도에 대금 납부 최고 기한, 최고 기한, 최고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최고 기한까지 10일 정도가 있으니까 제가 짐작하니까 꼭이 날짜 잠금 대출 취급하자더라. 왜냐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 되니까 이 날짜까지 내면 되는데 미리 뭐꼭이 날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날짜 내지 말고 이럴 때 대출 취급하더라. 그러면은 여러 대출 이자를 한 열흘 정도 안 돼도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날을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서에 대한 서면으로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 채권 신고 배분 요구서. 이 양식이 있어요. 우리 경매 같으면은 경매에 채권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양식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온비대에서도 이런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꼭이 채권 신고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 전까지, 그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이 채권, 배분 요구 종기까지 채권, 배분 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히 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저당권자,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임금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옛날에는 이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 안 해주세요. 배분을 안 해주세요. 아니면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가압류 채권자도 이제 배분을 해줍니다. 그다음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갖고 있는 채권자. 그다음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권의 가등권, 막 이렇게 이런 전세권자도 배분 요구를 하고 싶으면 하란 얘기죠. 하면은 배분을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분 요구를 한 자는 배분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난 뒤에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다음 공매 재산에 대해서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공매에 대해서는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등기가 있다면은 그 사실을 기록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공매 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은 언제부터 하느냐?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압류 재산 명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온비드 가면 있어요. 온비드에 입찰 정보에 보면은 압류 재산 명세가 있습니다. 압류 재산 명세.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7일 이전부터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다. 그죠? 낙찰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인도 명령 제도가 없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 공매도 공유자가 우수 매수 신고할 수 있는데 요거는 공유자가 명확 결정 기일 전까지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수매수 신고를 한 때는 된다. 실무상 요령은요, 월화수 다섯시까지 응찰하고, 목요일 개찰하고요, 금요일날, 1박 2일이죠. 목요일날 개찰 11시하고, 금요일날 오후 17시까지 여러분들은 자산관리공사 가서 공유자가 아, 형님 지분이 어제 낙찰됐던데 동생이 오늘 내가 공유자니까 우수매수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입찰자의 차순위매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등행 금액. 그죠? 매각결정기에 낙찰자가 잔금을 안 냈을 때, 그죠? 매각결정 취소하는 경우에 최고의 입찰가격에서 매수 공매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자가 7일 이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매 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대. 이게 간만에 2등이 됐어요. 간만에. 그래서 1등 금액에서 조금 차이. 금액에서 보증금 뺀 금액 이상 쓴 사람 중에서는 저 사람이 지분이라서 잔금 못 넣겠다. 그러면은 내가 넣겠다. 이렇게 해서 경매처럼 차순위 매신고를 할수 있는데, 경매는 공유자 우수매수 차순위 매신고는 경매법정 사는 거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있죠. 경남 같으면 경남 지역본부에 가서 이거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직접 가서 방문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보통 목요일날 개찰되고 금요일 17시 오후 5시까지 이전에 해야 되겠다. 직접 가셔가지고 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 결정의 취소, 그죠? 매각 결정 취소하주느냐. 자, 여기는 이게 이제 악법인데요. 매각 결정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낙찰이 되고 했는데, 월요일에 했는데, 1등 된 사람이 잔금을 넣기 전에 이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KBS에서 텔레비 보도했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억 5천 낙찰됐다. 근데 자기는 건강보험 500만 원을 밀렸대요. 그래서 하면 내까 내까 했는데 놓쳐버렸는데, 낙찰되고 급하죠. 그래서 자기가 낙찰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500만 원 구해서 건강보험 결제를 하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내 매각 결정을 취소해둬라, 공매를 취소해둬라 했더니,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동의를 안 얻으면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악법인데, 잔금을 납부해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요거는 매각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창원의 사림동에 걸린주택이 5억짜리가 2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2억 5천에. 그래가지고 낙찰됐는데, 건강보험 500만 원 때문에 자기가 체납자 공매가 됐는데 낙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다음 주에 갚으러 갚았습니다. 500만 원 갚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공매를 취소하더라 이랬더니 안 된대요. 낙찰에 동의를 얻으래요. 동의를 얻어갔더니 낙찰자가 왈, 내가 5억짜리를 2억 5천에 낙찰받았는데 너가 꼭 취소를 해둬라 그러면은 해주긴 해주는데, 인감을 또 주는데 1억 내놔라 이랬어요. 1억 내놔라. 그러면 체납증은 제 됩니까? Yes 해야 됩니까? No 해야 됩니까? 치아비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2억 5천에 집이 때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1억을 주도 3억 5천에 살려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 체납자 소유자는 좀 깎아둬라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치아비라 그거 이러면은 낙찰자가 잔금을 2억 5천에 넣어비면은 체납자 소유자만 그냥 코피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악법인데,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죠? 체납자가 동의를 얻어라. 이게 이제 악법입니다. 악법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동의를 얻어야 공매가 결정이 취소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대로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 매수인이, 법원의 경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먼저 집행부분에 납부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죠. 경합이 돼가지고 똑같은 아파트가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는 법원에도 채권 신고 및,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겠죠. 공매는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 이걸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먼저 낙찰이 돼가지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공매는 진행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법원 경매에서 먼저 잔금을 넣어빈 경우에는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됩니다. 이것처럼 18번에 취소가 되고 낙찰자는, 공매 낙찰자는 10%를 받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주의사항. 공매 대상 재산 중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하고 농업회사 법인만이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받을 수 있고요. 농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농지를 낙찰받고 농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이전 등기를 할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는 안 되니까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 참가라. 그래서 경매는 일주일 내에 내놔야 되고, 농증을, 공매는 30일 뒤에나 잔금을 치르고 자기가 이전할 때, 보통 두 달이죠. 60일 이내에 이전을 하는데, 왜냐 하면 60일 넘으면 과태료를 붙으니까, 보통 잔금을 치르고 공매에서는 60일 이내에 이전을 할 때, 등기소에 법무사가 이제 이전 서류를 꾸미죠. 꾸미가지고 이전할 때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첨부하면 되겠어요. 첨부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증이 발급 안 되더라, 무허가 건축물에서 발급 안 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전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가 안 되는 게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인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가 똑같아요. 1번 선순위 세입자 인수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에 대해서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 1번 건조당권 또는 1번 압류보다도 먼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자, 요거를 우리가 대항력권이라고 하죠. 대항력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권을, 등의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 그죠? 임차인.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선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낙찰자는 매수대금, 낙찰금에 외에 선순위 임차 보증을 별도로 인수해야 되므로 여러분들이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체감에 사전조사 입상해라.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수상이죠. 인수. 인수니까 선순위 세입자, 인수금액에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동명의로 입찰하고 싶다. 이러면요. 인터넷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대표 입찰자가 우리 공사 조정에 공동 입찰 참가 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기한 내 공동 참가 신청서 미제출 시 대표 입찰자 명의로 입찰자 모든 자, 두 명을 하는 경우 있어요. 아파트를 예로 공매로 두명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인터넷 입찰 요거 잘해야 됩니다. 인터넷 입찰할 때요, 그때 보면은 홈비디에 가서 이제 입찰하는데 본인 입찰이 꼭 공동 입찰이고 동료 입찰 점을 꼭 찍어야 됩니다. 찍고 예로 배우자 뭐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자산관리공사에 수요일날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두 사람이 가든지 뭐 가서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에 사인을 해줘야 돼요. 주로는 인감을 떼가세요. 인감을 두분다 떼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안 하면은 한 명이 입찰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한명 앞으로 해줍니다. 그죠? 그럼 예로 인터넷상에도 공동명의를 했다 했는데 서류를 안 구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무효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또그 다음에 인터넷에 본인 입찰만 하고 서류를 가져왔다 그거는 본인 입찰을 보는 거예요. 본인 입찰로. 자, 그리고 압류재산은 압류재산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나 우리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낙찰받는 건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압류재산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경매에 법은 경매하고 우리 온비디의 압류재산은 토지 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고객 만족시한다 했어요. 1588-53.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로 회원가입 하다가 잘안 된다. 그 다음에 공인영서를 나의 온비디에 등록하는데 뭐가 잘안 돼요. 그러면은 1588-531 전화하시면은 자산관리공사 F1 아가씨들이 멘토를 해줍니다. 원격 지원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1588-531. 공매에서 여러분들 의문사항은 1588-531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1588-531 전화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매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가하고 싶은, 관가를 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잘 숙지하셔가지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이것도 이제 우리 온비도 함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매에서 신문에 나온 거, 법원 경매 부동산 매화공고에서 이게 깨알만큼 쓰라는 거, 요거를 확대했습니다. 확대 써놨으니까 잘 요거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응찰해서 무효 처리가 안 되도록 그리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